서영원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지난주에 이어서 삼성전자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지 시스템, 세 번째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새로 편입된 텍스터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지금 팔만전자 이야기, 여기에 LG그룹이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고요. 덱스터도 지금 낙폭이 좀 컸는데 이제는 좀 진입을 할 때인가라는 궁금증.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더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참 많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어제 팔만전자를 터치를 하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이유들을 살펴보면 미국에서의 마이크론의 실적이 후실적이 나왔다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최근 DRAM 가격이 하락폭을 줄였고 그리고 이제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수익이 높기 때문에 내년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수요가 좀 확대된다라면 DRAM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DDR4에서 5로 좀 넘어가고 있는 시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 파운더리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도 지속적으로 좀 발표가 되고 있고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전망은 상당히 좀 밝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 JP모건도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 방향을 좀 바꿔가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삼성전자에 계속 유입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번 달 들어서만 2조 5천억 원어치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월봉상으로 살펴보면 12%의 상승이었고 기술적으로도 상승 전환 시그널을 좀 만들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제는 팔만전자를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실적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좀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OLED 기술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최근 협업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QD OLED를 삼성전자가 새로 생산을 하는데 그 패널을 LG 디스플레이 OLED로 편입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월 달에는 또 CES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전 박람회에서 휘어지는 OLED 기술을 공개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고 그동안의 실적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올해는 드디어 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놓여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 실적까지 발표된다라면 흑자 전환과 함께 다양한 모멘텀이 좀 작용될 수 있다라고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